좀 오래전부터 이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 잘 안 써졌어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너무 스토리 위주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. 도둑들이 끝나고 파리 도둑들을 잊고 다른 영화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뭐 무조건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둑들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도둑들처럼 쾌활하거나 아니면 재기발랄하거나 재주가 넘치는 걸 다 빼고 좀 클래식하라고 그 전공법적인 방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년 동안 쓰고 나서 시나리오를 다 폐기 처분하고 처음부터까지 다시 썼거든요. 그냥 딱 제가 원하고 제가 느끼는 방식으로 쓴 거라 저도 역시 좀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하여튼 좀 색다른 방식이었고 이게 이제 저에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